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가 됩니다. 저번에 이제 좀 개념 발언을 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상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주제가 뭐 운동은 웨이트 운동은 40분 안에 끝내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1시간 이상 하지 마라.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좀 뜨거워서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자극 고립 vs 스트렝스, 이제 무게냐 자극이냐, 요 주제를 두고 이제 말을 해볼까 해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주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존에 제가 이제 전 유튜버 분들도 많이 보지만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다들 이제 스트렝스 없이는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스트렝스를 해야 근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자극과 고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팩트를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해봤어요. 전 두 가지 다 해봤어요. 스트렝스만 훈련을 해보고, 스트렝스로만, 진짜 스트렝스로만 훈련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했냐면, 스쿼트를 예를 들면, 스쿼트는 180에서 200 이하는 그냥 저한테는 세트 수가 아니었어요. 불과 한 4-5년 전이죠, 그때가. 무조건 180, 200으로 4-5세트를 채웠어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근육의 쓰임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 자극 방법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거짓말을 하고 1년 안에 정말 탈바꿈이 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론 맞아요. 스트렝스가 부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그 이제 근육량 증가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맹이가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스쿼트를 하는데 허리하고 어깨하고 이런 데가 많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다리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어깨에 힘을 주거나 이제 허리 쪽에 힘을 많이 줘서 허리 쪽이 아프거나 어깨 쪽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온몸에 힘을 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쿼트를 했을 때 다리로만 써서 정확하게 든 상태에서 이제 스트렝스가 거기에 가미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는 확실히 느꼈고요. 지금 제가 스쿼트 하는 영상과 한 불과 한 3-4년 전에 스쿼트 한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요, 진짜. 똑같은 200kg를 들고 있지만 확실히 제가 이제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허리하고 상체를 많이 쓰는 이제 약간 진짜 건이나 인대를 써서 확 드는 이제 그때는 자극과 고립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전혀 이거를 다리로만 드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써서 들었고, 지금 같은 이제 지금 이제 영상에 이제 찍어서 올리면은 200kg를 하더라도 제가 완벽한 자극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깨 숄더 프레스를 할 때도 전면 부위 이 삼각근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팔이나 승모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동반해서 들면은 솔직히 크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두를 할 때도 이두근으로 최대한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들어야지 우리가 어깨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영상 찍으시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 매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스트렝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극과 고립을 찾는 사람들을 로이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자극과 고립만 해서는 이것도 안 되고요, 스트레스만 무조건 고집을 해서도 안 돼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존의 유튜버 중에 어느 누가 150 넘어가서 한200 정도를 다리로만 짊어지고 들겠어요? 저도 그걸 못하는데, 저도 스쿼트 RM 250인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 결론은 그래요. 너무 말이 많았는데
이제 다리로 들어야지 허리하고 다른 데를 써서 들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극 고립이 먼저 일단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게를 차츰차츰 늘려도 늦진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몸이 많이 틀려져요. 예. 진짜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정말 이 경험은 제가 우러러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제가 한 4, 5년 전에 스승님을 만나면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와 겨우 스미스 스쿼트 60kg로 하는데 다리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무슨 별 생쇼를 해도 안 갈라지던 다리가 그 근육을 좀 쓸 줄 알 제가 좀 쓸 줄 알고 고립을 아니까 그 60kg로도 갈라지는 거예요. 다리가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갈라지진 않았지만 다리에 선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는 원래 다리 자체가 스킨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잘 안 갈라져요. 그런데 와 그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게를 늘리긴 늘리지만 굉장히 서서히 늘리면서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이제 근육을 펌핑을 시키면서 근육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많이 그러세요. 무슨 자극 고립이 무슨 운동이 되겠냐, 그거는 뭐 아니다, 무조건 스트렝스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먼저 자극과 고립 그리고 근육을 쓰고 나서 무게를 올리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예, 거짓말하면은 예, 아무래도 예, 빨리 이제 매장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예,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roken still, wounded.